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마주탑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를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보험 세일즈를 한 10년 동안 한것 같고요. 그 전에는, 저의 최초의 직업은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한 13년간 하다가 아이를 좀 낳고 한 4년 동안 집에서 주부 생활을 하다가 보험 세일즈를 만나서 한 10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인 저는 지금 현재 6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의 애터미 사업은 사업 동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살아야지? 네, 일하기 싫어서 애터미 하고 있고요. 예, 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스타마스터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애터미 사업 설명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긴장돼요. 이 사업 설명회가 라이브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일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일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실 텐데요. 일산에 있는 딱그 지역 그 메인 있어요. 오원프라자라고 이 건물이 10층 건물인데, 예, 이 10층 건물이 6층에서 제가 이렇게 혼자 독방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다가 살짝 좀 버벅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쁜 마음으로, 넓은 아량 같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저의 사업 설명회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사업 설명회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고,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네, 여러분, 애터미 마트, 꿈꾸는 애터미 마트입니다. 예, 여러분, 다들 꿈이 있으신가요? 네, 꿈꾸는 마트 애터미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애터미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기 보시면은 전통시장, 뭐 이렇게 여러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아니면 옥션, 11번가 같은, 예, 요즘엔 거의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어느 곳에선가 아마 제품을 쓰시면서 소비하시고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부장님, 그런데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화면 공유되시나요? 네, 네, 잘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방송 사고가 났네요. 네, 제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꿈꾸는 마트 애터미 제가 이렇게 소개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아마 전통시장에서 지금까지 소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백화점, 뭐 이마트, 홈플러스, 네, 이런 곳에서 아마 평생 소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예, 소비자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옥션, 11번가, 뭐 롯데몰 이런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짜잔, 여기 보시면요, 이 속에요 애터미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애터미도 온라인 쇼핑몰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소비해 오던 시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애터미 회원으로 가입이 되셔서 애터미 쇼핑몰에서 한번 쇼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애터미 회원이 가입이 되시면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쓸수록 혜택이 쏟아지는 마트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모두 다 아마 회원 가입이 돼 계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애터미와 아자라는 쇼핑몰 두 브랜드 쇼핑몰을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애터미와 아자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 애터미 회원만의 다섯 가지 혜택. 예. 첫 번째, 현명한 소비로 30% 생활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예. 왜일까요? 네. 애터미는 똑같은 제품이면 이왕이면 싸게, 예. 같은 가격이면은 품질이나 양을 올려주고 이렇게 혜택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일반 우리 알고 있는 일반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셨더라면은 몇 백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한30% 정도가 저렴하게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포인트 적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도 이제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저의 주력 마트는 이마트였습니다. 이마트에서 평생을 소비하지만 아마 포인트 캐시백이 0.1에서 0.1% 정도가 캐시백이 저한테 온것 같아요. 그런데요, 애터미 회원이 되시니까요, 높은 포인트, 약 제품가의 평균 30%의 포인트가 캐시백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좋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하다 보니까요, 저한테요, 어느 날 갑자기 현금 캐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나 혼자만 쓰는 포인트가 아니라 함께 포인트가 공유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변에 알리다 보니까 조금씩 참여하고 애터미 뭐 세미나도 가보고 시스템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조금 더 주주간 알아보니까, 주주님.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거를 내가 경영도 할수 있겠다. 사업자 경영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월 2억의 자산소득까지 가능한 큰빅 비즈니스라는 걸 제가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6년째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명하고 알뜰한 소비나 소개를 해서 생활비도 절약하고 제품의 30% 포인트도 적립받고 또이 포인트를 공유해서 현금 정산도 받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팀 활동에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부업이나 사업으로도 가능한 애터미는 어쩌면 안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애터미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한번 일단 애터미와 아자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하니까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세요. 애터미 사업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쓰시던 소비마트를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서든 썼던 그 소비 패턴을 애터미 소비로 바꿔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여러분들이 다니던 주거래 마트를 조금씩 조금씩 마트 체인지를 하시고요. 마트 체인지를 하다 보니까 제품이 좋아서 제품이 싸서 주변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그 소개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캐시백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캐시백이 들어오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캐시백이 들어오게 된 거야? 하고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은 스폰서들이라고 그러죠. 위에 그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배 사업자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당이 발생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와 같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가 생기면서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하면 굉장히 어렵고 능력 있는 사람만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왜 그러면 도대체 애터미가 조금 아까 동영상에서도 들었듯이 2020년도에 매출이 1조 9천억이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매출이.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작년도 성장률이 거의 40%였다고 하더라고요. 통산 그 성장률이.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성장률의 배경엔 뭔가? 바로 애터미의 대중명품 제품 철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중명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겁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거죠. 좋은 물건을 다른 어느 유통 채널보다 싸게 팔면은 여러분들, 알면, 모르면 몰랐지, 알면은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는 2020년도 매출이 1조 9천억 정도의 글로벌 매출이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대중명품 애터미는 왜 다른 유통 채널보다 왜 가격이 더 싸지? 왜 똑같은데 가격을 더 이렇게 싸게 팔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칫솔 이야기를 칫솔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애터미 칫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칫솔을 보시면은요, 칫솔 모는요, 금분 처리가 99.9%가 돼 있어서 세균이 살질 않아요. 그리고 칫솔 때요, 손잡이라고 그러죠. 칫솔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 그 물통, 그 생수통 있죠. 그 생수통 그 원료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위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칫솔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디오텍 코리아라는 굉장히 좋은 칫솔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인데요. 이 디오텍 코리아라는 회사가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조업체가 약국이나 도매점 대리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3,000원에 팝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제조업체가 1,200원에 유통을 해서 할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2,300원에 소비자들이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요, 예. 제조업체가 애터미한테는요, 700원에 납품을 합니다. 예. 정확하게 700원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을 더 제조업체조차도 애터미에게 더 싸게 납품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왜 이게 가능할까요? 네. 보시면은 애터미는 일품 일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우리가 소비자 애터미가 컨택을 해서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컨택을 해서 물량 단위를 5만 개 단위가 아니라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물량 개런티를 굉장히 크게 하다 보니까 제품의 단가,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 제조 원료를 사기 위해서 국제 시장에 가서 최저가로 가격이 저렴할 때 애터미가 무이자로 지원을 합니다. 예, 자금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제품을 또 납품을 해서 애터미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현금 결제를요, 일주일 이내에 현금 결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일주일 이내에 현금 결제해 주시는 데가 좋을까요? 한 달, 두달 뒤에? 예, 어음으로. 예, 요즘은 많이 어음이 없어졌지만, 이렇게 3개월, 4개월 후에 결제해주고, 예, 물량 어떤 개런티를, 일품일사 원칙이나 이런 물량 개런티를 할때좀 지원금을 해주는 데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런 애터미라는 회사가 좋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격을 990원에 애터미 소비자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판매 관리입니다. 예. 대부분의 유통업체 채널들은 판매 관리비가 20에서 30%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애터미는요, 판매 관리비가 무려 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9% 속에는요, 카드 수수료, 택배 수수료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애터미가 정말로 면덕할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제품을 싸게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핵심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해서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은 애터미몰과 아다몰을 제가 부여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애터미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거야? 예. 약 500여 가지의 제품이 런칭이 되어 있고요. 예. OEM이라 그러죠. 예. 일반 브랜드 제조 업체지만 브랜드가 들어올 때 약간 OEM 방식으로 애터미 로고를 찍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잠깐 예를 들면은 애터미 물티슈 굉장히 소비자분들께서 좋아하는 물티슈가 있는데요. 바로 그 물티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엄마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베베숙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의 물티슈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티슈가 베베숙 물티슈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 베베숙 물티슈가요, 브랜드만 베베숙이지 제조업체는 어디일까요? 예, 애터미와 똑같은 AJ, 주식회사 AJ라는 물티슈 제조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똑같이 애터미몰에서도 제가 몇 가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소개해서 보시면은 예, 해양식충수 우리가 살수 없죠. 물 없이 살수 없고요. 공기 없이 살수 없는데 애터미에도 이렇게 우리 몸에 가장 이상적인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정말 프리미엄 생수거든요. 근데 이 생수가요, 예, 보시면은 강원 신충수에서 들어오는 제조업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천년 동안이라는 브랜드로 일반 유통 채널로 들어오고요. 애터미는 애터미 해양 신충수로 애터미로 들어옵니다. 근데 가격은 어때요? 예, 여러분. 근데 가격도 싸지만 예, 용량도 늘려주죠. 예, 일반 불에는 350ml지만 애터미는 500ml죠. 예. 또 하나 볼까요? 네, 원당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원당인데요. 저는 해모임을요, 써서 잘못 먹어요. 그래서 이 원당에다가 아침마다 타서 먹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당, 여러 가지 원당 제품 브랜드가 많은데요. 이 아오노라는 제조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원당이 가장 프리미엄급이라고 합니다. 예, 왠지 아세요? 어떤 화학 처리도 하지 않고, 예, 원당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수분을 증발하는 과정에서 딱 벽돌보다 더 딱딱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예, 그거를 부수지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화학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우노 슈가에서는 그 어떤 화학 처리도 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당을 구매해서 드시게 되다 보면은
일반 브랜드에서 원당이라고 사서 드신 거는 입자가 굉장히 고르잖아요. 근데 애터미 원당은요, 입자가 고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원당조차도, 보시면은 G마켓 11번가 일반 브랜드 사에서는 6,900원. 네, 그램당 100g당 환산을 해보니까 2,156원에 유통이 되고 있죠. 그런데요, 애터미 몰에서는요, 100g당 1,280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 원당을 사시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 아마 생필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생필품이지 않을까. 저는 밥보다도 아마 이게 더, 네. 밥보다도 더 이게 더 생필품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가시나요? 저녁에 가시나요? 네. 화장지입니다. 네. 화장지는 미래생활 제지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뭐 G마켓 아무 곳에 여러 곳에 찾아가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쿠팡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롤당 583원, 근데 애터미는 한 롤당 563원. 네, 그런데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가격은 20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메다수를 보십시오. 메다 메다라 하면 되는데 미터수인가요? 네, 미터수를 보십시오. 35m. 그죠? 애터미는 35m. 그런데, 바깥에서 잘 풀리는 집 유칼립투스로 유통되고 있는 휴지. 내용물은 똑같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네. 표당지만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25m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애터미에서는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애터미에는 이런 품질 외에 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유산균, 오메가3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빨간색은 가격이고요. 파란색은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이 포인트를 왜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포인트가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요. 가격 또한 52,000원 유산균인데 한 달분이야? 아니요. 네 달분입니다. 저는 사실 그 옆에 있는 친구 오메가3 때문에 애터미를 조금 더 재조명해서 봤다 그러나요? 조금 더 정말 애터미가 참 좋구나라는 제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이 오메가3에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19,2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3개월분에 19,2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품이 좀 그럴 것 같아라고 저의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직이 무엇은 뭐뭐딱뭐 전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저는 바깥 필드에 나갈 때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필드에 나가서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이 조금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 오메가3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오메가3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 정도의 품질에 한 달분이 6,3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꼭이 오메가3 한번 들여다보셔서 정말 제품의 품질이 얼만큼 좋은지 한번 확인하시는 기회를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모이 석류미인, 홍삼단, 여러 그 제품들이 굉장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위 매출 해모임 6년 연속 1위고요. 그리고 동종업계 화장품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1년에 천억 정도의 매출이 이미 앱솔루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품들이 5위까지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애터미는요. 정말 감동이 저는 이 애터미를 알면 알수록 지금은 제가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애터미 자체의 그 감동 때문에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반 회사들은 제품이 정말 좋고 잘 팔리고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은 가격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양을 낮추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고객의 성공을 지향하는 애터미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해모임은 60호에 저는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애터미가 처음 생겼을 때 30호에 76,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제품이 많이 팔리고 이익이 남으니까 48% 올려주고 54% 늘려주고
최종적으로 60호까지 이렇게 가격은 12년 전에 가격 그대로인데 제품은 두 배로 양을 늘려주고 네. 또 이렇게 화장품도 처음에는 5종이었는데 6종으로 스킨은 125ml였는데 150ml로 네. 에센스 같은 경우 예.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늘려주고 또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돌려줄까 하는 이 CEO의 마인드를 제가 여기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애터미를 안 알립니까? 그죠? 예, 이렇게 폼 클렌저, 딥 클렌저, 치약까지 이렇게 양은 늘려주고 제품 품질은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가격은 그대로. 예, 정말 대단한, 예, 좋은 애터미, 대단한 애터미가 아니라 저는 정말 위대한 애터미라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분양몰, 예, 아자입니다. 이 아자는 일반 내셔널 브랜드가 약한 5만여 가지 될것 같아요. 약 5만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제품의 그 컨셉에 맞게 쇼핑 습관에 맞추어서 보시면은 그 하나하나의 채널이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자픽, 지팔자, 아자콘, 뭐 PV 플러스, 뭐 홈쇼핑 몸전 네, 정오의 특가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별로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PV 플러스 애터미 회원들을 만을 위한 특별 혜택까지 있고 뭐 정오의 특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네, 들어가서 제품을 한번 이렇게 구경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아자픽과 제가 아자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아자픽의 컨셉은요, 일주일 동안 한정 수량으로 최저가보다 더 최저가라고, 예, 10시부터,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저는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최저가보다 더 최저가. 예. 어느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 어느 브랜드를 총망라해서 가장 싸게 판다. 예, 이거고요. 아자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뭐, 카카오 선물 받아보셨나요? 예, 커피 쿠폰 뭐 이런 거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 그렇게 아자콘이라는 게 있고 또 정오의 특가도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예,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요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아자픽과 아자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요, 지난 제품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10시 이전까지는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제품이 우리의 아자몰 쪽에 아자픽에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데요. 가격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해피콜, 예, 주부들이라면,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죠. 제가 나이를 지금, 예, 공개를 하게 됐는데, 예, 모르면 간첩이죠. 한마디로, 네, 해피콜. 네, 해피콜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주방 업체 제품 중에 가장 아마 주부들이 선호하는 제품 브랜드이지 않을까. 이 해피콜 이지엔진 후라이팬이 애터미 아자픽에서는요, 현재 6만 5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서 싹 비교 가격을 해봤습니다. 이거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요, 뭐, 쿠팡 11번가, 이메프 뭐, 많이 있는데, 어디에서 제일 싸게 파나 봤더니만 쿠팡이 아니라 옥션에서 가장 많이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션을 딱 들어가 봤는데도 16만 6,430원. 네. 아자몰에서는 얼마? 6만 5천원. 여러분, 만약에 이 해피콜 이지핸드 후라이팬 세트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매하실래요? 10만원 벌어가시는, 예, 아자픽 당연하죠. 예. 또 하나, 예. 샤워를 하고 나오면 요즘에는 수건으로 안 닦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애터미 아자픽에서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바디 드라이어래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딱 나오면은 화장실 앞에 딱 놓고 이 바디 드라이어 딱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바람이 나와서 나의 몸을 쾌적하게 말려준다네요. 이 바디 드라이어조차 예, 쿠팡에서 29만 9천 원에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29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근데요, 예, 아자픽에서는 얼마냐면요. 17만 9천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포인트까지 들어 있습니다. 만 포인트. 그런데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 사업 설명회 끝나고 여러분들 꼭 한번 아자몰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예. 저도 주부이지만 집에 가면은 청소하기 정말 싫거든요. 예, 청소기만 돌리고, 예, 걸레질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손걸레 말고, 이제는 제로박 해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데, 이 물걸레 청소기조차도, 네, 가격이 거의 무려 3만 원이 싸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가격을 쭉 사이트를 봤더니만 최저 가격부터 최고 가격이 있는데, 뭐 지마켓, 티몰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기는 온라인 파트너 비바타라는 쇼핑몰에서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근데 애터미 아자몰에서는 3만 원이 무려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자몰 속의 아자픽 컨셉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쓰는 소비가 아닌 버는 소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애터미 아자몰의 이 아자픽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하면 생각나는 곳 브랜드 있으시죠? 네, 바로 카카오톡이죠. 예, 카카오톡은 노란색으로, 예, 애터미는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있는데, 예, 카카오톡에서 아마 여러분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아마 한두 번씩은 이용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친구 생일이야. 친구 생일이네? 내가 아는 누구한테 선물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카카오 선물하기 들어가서 쿠폰 하나를 슉 날려보내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애터미도,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자콘, 네. 아자콘입니다. 이 아자콘도 보니까 어마무시한 브랜드가 들어와 있네요.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뭐, 빈스빈스, 파리바게트, 조스떡볶이, 아마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쿠폰을 선물하면 안 되고, 아자콘에서 해야 되냐면요. 예, 무려 4%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씩 식사 거르기가 그래서 아마 햄버거도 드셨을 수 있고요. 피자도 사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스타벅스에 가서 시원한, 네, 뭐, 탱고 레모네이드를 한잔쫙 마셨을 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떨 때는 친구분들에게 선물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서 아무리 사서 드셔도 포인트는 적립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조금 작긴 한데, 내가 롯데리아 햄버거를 5,900원에 세트에 먹을 때, 아자콘에서 드시면 230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애터미는요, 나 혼자만 적립이 되나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고, 또그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알렸을 때 포인트가 공유가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린 그 멤버들이 10명이다. 그러면은 230포인트가 아닌 2,300포인트. 100명이면은 23,000포인트. 1,000명이면은 23만포인트. 네. 이렇게 포인트가 회원 멤버십의 크기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공유가 되니까 이 4%의 포인트가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죠. 저는 아마 이 아자콘의 이 포인트가 아마 티끌 모아 태산의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던킨 도너츠도 있고 조스 떡볶이에 오뎅,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저녁에는 치킨에 치맥 한잔 할까 이랬을 때도 아마 치킨 이런 걸 많이 사 드셨을 건데, 네, 속이 안 좋을 때뭐 어머니에게 죽, 네, 죽 사드리거나 이런 거 있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 아자콘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버는 소비를 하시는 애터미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예,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아자몰도 한 번씩 쭉 들어가서 보시는 여러분 쇼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애터미 아자와 애터미와 아자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품이 정말 좋고 싸다 보니까 애터미는 지난 2020년도에 1조 9천억이라는 통합 매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무려 2020년 성장률이 40%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현재 애터미가 나가 있는 법인 설립 수가 2020년 18개 법인, 한국을 포함해서 18개 법인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는 동영상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네, 향후 올해 2021년이죠. 네, 2021년도에는 터키, 영국, 브라질, 뭐 프랑스 이렇게 진출 예정이고 향후 5년 이내에 30여 개국에 나갈 그런 그 애터미에서는 진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도대체 이렇게
CCM 인증이나 다단계 최초 업체 최초 CCM 인증인 받고 또 이렇게 무역의 날 수출 대통령 표창장도 수상을 했고 예. 브랜드 탑 수상도 했고 예. 이렇게 장영 실상까지 예. 무려 이 6종 세트가 전 라인이 예. 전체 6종 전부가 이렇게 장영 실상까지 수상할 정도의 이렇게 많은 연역을 가지고 있는 이 애터미 예. 더 이상 애터미는 좋은 기업이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제가 두 모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 모에 대해서 제가 분양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는 제가 조금 아까 서두에서 다섯 가지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애터미는 안쓸 이유도 없고 안할 이유도 없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소비자로서는 싸니까 이익이 돼서 좋고 예. 또 애터미는 여러분들께 쇼핑몰의 사업 권한까지 여러분들께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혜택 예. 내가 경영을 해서 주도적으로 경영을 해서 빅 비즈니스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혜택까지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애터미의 다양한 회사 소개 그 여러 가지 연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으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돈 버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애터미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좋고 싸고 회사도 너무 잘 나가고 예, 매출도 어마무시하고 향후 뭐 100조 기업을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 거야? 예, 지금부터 돈 버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귀를 쫑긋하시고요. 눈을 조금 더 반짝반짝 뜨시고 예, 화면 앞으로 조금 더 다가와 주세요, 여러분. 네, 애터미 사업은 특징 및 장점이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합니다. 예,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진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예, 우리는 하위의 멤버십을 두 그룹의 멤버십으로 그 매출이라는 포인트의 크기에 따라서 수당을 받아가는데요. 이렇게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한 단계의 무한도전. 예. 나로부터 시작해서 10단계든 100단계든 1000단계든 만 단계든 예. 100만 단계, 억만 단계든 무한 단계로 매출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수당인 매출 30만 포인트에 매출이 일어날 때까지는 무한 누적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 나는 한국에 인맥이 없지만 해외를 통해서 좀더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거가 이게 핵심인데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A사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글로벌 마케팅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내 코드 가지고 외국을 나갔을 때그 코드를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출발을 했지만 내가 미국에 지인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은 미국에서 다시 코드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원 마케팅 코드는 뭐냐면은 내가 그 코드 하나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그 코드 연결 하나 서버 하나로 매출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선. 저는 사실 이 상한선 때문에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애터미가 그러면은 이렇게 특징 및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애터미는 이렇게 네 가지의 수당의 종류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수당으로 35%의 수당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후원 수당, 그리고 두 번째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이 있는데요. 후원 수당은 나로부터 멤버십의 크기의 볼륨의 매출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고요. 직급 수당은 그 멤버분들하고 나와 같이 함께 일하는 사업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조직을 관리하고 예, 하는 수당을 일종의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급을 하나씩 승급을 할 때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 주는 축하금으로 주는 보너스 또 하나의 보너스죠. 예, 승급 프로모션이 있고 이렇게 제가 있는 이렇게 센터, 지금 현재 제가 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센터에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교육의 장을 열어주시는 센터장님들께 주는 수당을 교육수당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애터미는 매출의 35%를 우리 회원들에게 이렇게 수당을 네 가지의 수당의 배분의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를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직급 수당의 10%,
그리고 후원 수당의 22%,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들께 3%, 이렇게 매출의 총 35%를 이렇게 회원들께 수당을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후원 수당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의 회원들의 매출 포인트를 일일 정산해서 매출의 크기에 따라서 그 점수제를 적용한다 그러죠. N가를 반영하고 등급을 계산해서 그 환산해 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는 소득 상한세의 적용이 있습니다. 이 소득 상한세 적용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뭐 회원가입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원가입을 하셨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서 제품이 너무 좋고 싸니까 한번 써봐 해서 친구로부터 아는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써보니까 정말 좋네. 그리고 재구매를 자꾸 쓰는 거죠. 칫솔 떨어졌네. 치약 떨어졌네. 예, 루테인이 떨어졌네.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나의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좌측 우측의 회원들의 멤버십이 포인트를 공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친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소개하고 이모에게 소개하고 또 친구가 친구한테 소개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구 그 좌측의 멤버십들의 포인트의 합, 우측의 멤버십들의 포인트의 합이 30만 포인트가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도 친구한테 소개하고 이 친구분들, 지인분들이 내가 소개하지 않은 분들도 나의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소개한 멤버십만 멤버십이면은 사실은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제가 아까 공유가 된다 그랬죠. 내가 회원 가입시킨 분도 나의 회원, 내 친구가 가입시킨 회원도 내 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약 쓰시는 분, 칫솔 쓰시는 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달이 걸리든 뭐 3개월이 걸리든 4개월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예,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좌측 멤버십에서 30만 포인트, 우측 멤버십에서 30만 포인트가 딱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애터미에서는 1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해서요. 여러분들께 6만 5천 원 후원수당의 명목으로 듭니다. 여러분, 이 30만 포인트가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멤버십이 많아지고 예, 제품이 워낙 가격이 좋고 싸다 보니까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소문이 나서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의 흐름 속에서 30만 포인트가 매일매일 쌓이면 6만 5천 원. 예. 또 멤버십이 더 커져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70만이 포인트가 쌓이면 13만 원. 네, 150만 포인트가 쌓이면 26만 원. 이렇게 240, 600, 2000, 5000만 포인트까지 예, 가면은 최종적으로 130만 원. 예, 점수 300점을 부여해서 예, 130만 원의 하루 매출의 수당을 정산을 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거는 핵심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5000만 포인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한선. 네. 애터미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계속 일만 하면은 네. 계속 일만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소득 상한선이 있어서 누구나 1번 사업자라는 거죠. 네. 다단계를 대부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밑에서 열심히 해봤자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스폰서들의 수직을 따라갈 수 없어. 예, 이런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예, 2009년에 시작한 애터미의 임페리얼 예, 7분이 나와 계시는데 2009년에 시작한 그분이나 예, 제가 15년도에 애터미를 이제 부업으로 하다가 시작했는데요. 2015년도에 한 전화, 예, 앞으로 2022년도에 들어올 애터미 사업을 한 어떤 분이나 똑같이 5천만 포인트 상한선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유 경제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나누는 문화가 애터미에는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 예,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5년, 6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밑으로 태국 회원도 들어와 있고요. 미국에서도 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분들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마케팅 글로벌 코드다 보니까 저기 밑에 저기 밑에
어느 곳에서 앱솔루트 6종 세트를 딱 구매를 했더니 이 10만 포인트가 저에게 무한 단계로 저기 위에 아마 우리 1번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한테까지도 이 10만 포인트가 똑같이 공유가 된다는 거죠. 글로벌 온마켓팅 때문에. 그런데 소득의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1번 사업자분한테는 저의 이 10만 포인트가 가시지는 소득에 미치진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온마켓팅 뭐건 마케팅이고요. 네. 두 번째 보너스, 직급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급수당은 우리가 일종의 보너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직급수당은 보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요. 밑에 비즈니스 파트너를 함께 키워내고 팀을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15일 단위로 다시 후원수당 이외에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급을 유지를 하거나 직급을 가시거나 이러면은 보너스를 더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터미 직급은요, 총 7개의 직급이 있는데요.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본부장, 단장, 차장단 이렇게 총 7개 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사는 어떤 직급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셨죠? 가입을 하시다가 보니까 좌측 우측에 멤버십들이 물건을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후원수당을 받아 가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만 포인트가 되면은 6만 5천 원 이렇게 받아가는 날이 오는데 그 포인트를 다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다시 재정산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보름 동안 합산해 봤더니 250만 포인트가 떴네? 우측도 250만 포인트가 떴네? 이러면은 회사에서는 축하드립니다. 판매사님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급수당 보너스를 약 5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은, 후원수당이 250만 포인트니까 약 7번에서 8번 맞는 포인트죠. 그리고, 250만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보름에 되었기 때문에, 직급수당 보너스 50만 이렇게 합쳐서, 보름에 약 100만 원의 수입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스스로,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스스로 유지가 되고, 되면은 오토 판매사라고 이게 오토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멤버십의 포인트에 의해서 계속 보름 단위로 이 포인트가 계속 올라온다면은 한 달이면 2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나처럼 좌측 우측에 보름에 250만 포인트의 볼륨을 제가 열심히 후원하고 키워냈을 때또 이분들을 이렇게 나처럼 판매사처럼 보름의 볼륨을 만들어드리고 후원하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저를 판매사가 아닌 팀장, 그래서 후원수당 130만 원, 직급수당 70만 원 해서 가난가의 일을 구매, 200만 원, 보름에 200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의 가난가 일을 구매 맞나요?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이 판매사분들을 나처럼 팀장, 이렇게 좌측 우측에 팀장을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하고 도와주면은 나는 국장. 그래서 후원수당 300에 직급수당 200만 원 해서 보름에 500만 원. 또 계속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와 같은 국장을 좌측에 두 분, 우측에 두 분이 되면은 저는 본부장. 제가 지금 본부장의 직급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본부장. 그리고 귀족의 시작금액. 귀족이죠. 1000만 원.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1000만 원. 1000만 원의 소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본부장을 밑에 파트너, 나와 같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본부장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도와드리게 되면은 그분들이 본부장을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은 총장, 그리고 나와 같이 총장을 그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은 나는 단장, 그리고 단장님 좌우에 두 분이 배출되면은 애터미의 최고 직급, 임페리얼, 이렇게 해서 밑에 소득을 보시면은 총장일 때는 보름에 2,500만 원, 단장일 때는 6,500, 임페리얼 때는 1억 원의 수입을 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후원수당을 한번 보시면은 1,300, 단장일 때 1,500, 임페리얼 때 1,500, 똑같죠. 바로 소득의 매출의 후원수당의 소득의 상한선에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애터미의 이제 임페리얼까지 제가 봤는데요. 또 하나의 보너스가 또 있습니다. 승급 프라모션입니다. 애터미 이렇게 승급을 하나씩 할 때마다 애터미에서는 또 하나의 승급 축하금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은
해모임과 더 페인 세트, 이브닝,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시면, 팀장이 되시면은, 여기 세 가지 축하 그 물품에다가 탭보, 그리고 샤론노드 마스터 국장이 되시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현금식, 승급 프로모션으로 현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행 갔다 오시라고, 네, 수고하셨으니까 여행 다녀오세요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행권 이메일을 드리고, 스타 마스터가 되면은 현금 1,000만 원에 해외 가족 4매, 로얄 마스터는 현금 5,000에 후원 활동비 200, 그리고 준 승용차 대여비, 이렇게 해외여행 가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면은 현금 3억 원, 그리고 후원 활동비 500만 원의 사용 권한 부여,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빌망의 임페리 되시면은 현금 10억을 지게차로 떠드립니다. 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네.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지게차 10억 뜨시면은 애터미가 짜잔 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 활동비 1,0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를 드리고 대형 승용차 지급, 오피스텔, 개인 비서, 그렇게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이렇게 4매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로 정말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매출이 급감했고 어떤 곳에서는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나홀로 호황. 근데 많은 여행 항공 정말 타격 심하죠. 예. 하늘을 날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여행 항공 연세점은 정말 100% 금융이나 운수, 숙박 모든 그런 공연 문화 예술 많이 모이는 공간은 정말 이렇게 매출이 급감한 거에 비해서 비대면으로 인한 온라인은 정말 나홀로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애터미는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그걸로 봐서 정황을 봐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온라인 쇼핑몰 유통. 어쩌면 애터미도 이 나홀로 온라인 쇼핑의 채널이다 보니까 애터미가 이렇게 1조 9천억이라는 40%의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시대는 많이 변해간다고 합니다.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 예. 언택트는 만나지 않는 건데 온택트는 또 연결을 한대요. 예. 비대면인데 연결을 한대요.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언택트를 넘어선 온택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플랫폼 시대. 애터미는 계속 이렇게 진화 중이죠. 2009년에 애터미가 시작을 했을 때는 다단계 마케팅. 예. 이렇게 시작했지만 아마 지금은 어찌 보면 애터미는 이제는 다단계 마케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네, 온라인 쇼핑몰인데 유통 마진을 배분하는 방식이 다단계 번망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계속 진화 중에 있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제 얘기가 아닙니다. 플랫폼 매출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애터미는 이미 APP라고 해서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모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계신 여러분들, 이 APP, 온라인 쇼핑몰의 주인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축드리겠습니다. 예, 자는 동안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예,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지금까지, 예, 제가 올해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밑에서 그렇게 녹록치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언제까지 일만 하다가 죽겠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자는 동안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 잠을 자는 동안에 돈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건물주죠, 건물주요. 예. 아니면은 예,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골리습을 만들어는 어떤 사업자 예. 있겠죠. 예. 아마 저도 이 밑에 노동 수입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저의 전직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 세일즈, 물리치료사. 예. 근데 그 일은 아무리 제가 해도 할 때는 수입이 되지만 하지 않을 때는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6년 전에 정보를 받았을 때, 어쩌면 애터미는 잠을 자면서도 소득이 나오는 골리 수입 시스템 소득이 될수 있겠다. 왜? 나의 능력과
남의 능력이 합쳐져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되겠다. 가격이 정말 저렴했고요. 유지비가 없어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렇게 저의 얘기를 지금까지 쭉 들어주셨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 애터미를 만나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시라고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제가 쭉 달려와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란 도구를 어떻게 잡으실지, 아니면은 그냥 쓰는 소비자로 남으실지, 저처럼 애터미 사업으로 한번 기회를 잡으실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의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애터미를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두서없는 강의지만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함께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 꼭 성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